현재는 재은심리상담센터라는 센터를 대구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올해 들어서 호흡수행을 하느라고 경기도 양평에, 양평에서도 첩첩산중이에요. 양평에서도 한 시간 더 들어가는 첩첩산중에 제가 호흡수련을 하러 다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계속 대구와 경기도 양평을 오가고 있어서 경기도 양평에서 저한테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유튜브에 촛불배정규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한 가지는 당사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 크게 제가 볼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귀 기울이셔야 된다는 게, 하나는 우리 당사자들의 비주장성의 문제. 당사자들이 비주장적인데, 비주장적인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침습적 반축. 침습적 반축이라 지나간 일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거든요. 이거 해결하도록 하려면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강조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가 비판단적인 태도로 말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공감적 이해 를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자기결정권 존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환청과 망상을 경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환청, 망상 사실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야기 잘 들어주면 환청도 망상도 줄어들고 내용도 바뀌어요. 그런데 이 간단한 원리를 몰라서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들도 환청, 망상 이야기를 안 들어주고, 또 환청, 망상 이야기 듣지 마라, 들으면 심해진다, 이렇게 이야기, 상담실에 가도 안 들어줘요. 저도 옛날에 대학원에 석사, 박사 때 배울 때 그렇게 배웠고, 서울대병원에서 3년 수련 받을 때에도 환청, 망상 들어주지 마라, 그렇게 배웠어요. 들어주면 더 심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지금도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환청, 망상 이야기가 나오면 속으로만 아, 이거 환청이구나, 아, 이거 망상이구나 딱 짐작하고 화제를 싹 돌려버려요. 그럼 본인은 이야기하고 싶어도 말을 안 들어주니까 못하고, 가족분들이나 한테도 그렇게 일러주죠. 환청, 망상 이야기 나오면 그거 가지고 대화하지 마십시오. 들어주지 마십시오. 화제 돌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당사자 입장에서는 갑갑한 거죠. 속으로 혼자서만 생각하면 이거 더 심해져요. 누군가 들어주면은 이게 점점 덜어지는데, 그래서 이따가 그 이야기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이제 당사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 해서 첫 번째, 비주장성의 문제와 관련해서요. 자, 이제 지금 현재 오늘날 이 병의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학술적으로 공인된 이론은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 와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다들 이 병은 뇌의 질환입니다. 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뇌의 도파민 계통, 세로토닌 계통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쓰는 약이 도파민을 눌러주는 약, 세로토닌을 눌러주는 약이거든요. 근데 이 도파민,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안 좋은 물질이냐 나쁜 물질이냐, 아니에요. 엄청 좋은 물질이에요. 사실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사고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생각과 생각이 서로 연결이 되고 종합이 되고 해서 판단에 이르게 하고 하는 것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인데, 그리고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적정량이 분비가 되면 사람들이 기분도 업되고 의욕도 올라오고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적절한 정도로 나오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작용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오면 이게 이제 생각이 지나치게 많이 일어나고, 생각과 생각이 연결시키지 말아야 될 걸 연결시키게 되고, 집착하지 말아야 될 거에 집착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오해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망상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게. 그러면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왜 많이 작용하느냐, 가만히 원리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위산 과다하고 원리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위에 왜 위산이 많이 나오느냐, 평소보다 위에 우리가 음식을, 거친 음식을 먹었다, 맵고 짠 음식을 먹었다, 뭔가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먹어서 속에 음식물은 들어왔는데 소화가 안 되면 소화를 시키려고 위산이 평소보다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평소보다 많이 위산이 나오는 게 계속해서 평소보다 위산이 많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위벽이 헐고 위에 구멍이 뚫리겠죠. 이런 게 이제 위궤양이 되고 이런 거죠. 자,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 이유도 따지고 보자면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소화시키자고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들어왔는 정보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머리에서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처리가 안 되니까, 상황이 판단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처리하자고 안에서 도파민,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서 처리를 작용을 도우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혼란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뇌의 질환입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걸로 설명이 됐느냐? 아니에요.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도대체 왜 많이 나오느냐? 멀쩡하던 뇌에서 왜 많이 작용하느냐? 했을 때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취약한 사람이, 뇌가 탈이 나기 쉬운 뇌를 지니고 태어난 사람이 라는 소리예요. 뭐냐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어딘가가 탈이 나요.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장에 탈이 나게 돼 있고,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심장에 탈이 나게 돼 있고, 간이 안 좋은 사람은 간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상대적으로 다른 장기관에 비해서 뇌가 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위장이나 심장이나 간은 괜찮은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탈이 난다. 뇌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탈이 나기 쉬운 뇌를 지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힘이 약하면 발병한다. 이게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공인된 학술적 이론이에요. 이 병이 조현병 조울증이 왜 발병합니까? 자, 우리 가족분들이나 당사자들은 다양한 원인을 이야기를 해요. 군대에 가서 기압을 많이 받아 그렇다, 학교에서 애들한테 왕따 당해 그렇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렇다, 서울대를 가고 싶었는데 시험 떨어져 그렇다, 연애를 하다가 채여가지고 그렇다 등등, 부모한테 혼이 많이 나서 그렇다, 뭐 맞아서 그렇다 등등, 이것도 제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맞는 이야기예요. 부분적으로는 다 원인이 돼요.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아서, 혼이 많이 나서, 군대에 가서 고참들한테 기합을 많이 받아서, 이거 전부 다 원인이 돼요. 연애하다가 실연당해서, 서울대학교 떨어져서, 다 원인이 돼요. 원인이 되는데 이 원인들은 다 우리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명히 탈이 나죠. 그런데 어떤 이 원인이라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큰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은근한 스트레스가 오래 가는 게, 우리 가람비에 옷 젖는다 하듯이 은근하게 인간관계에서 불편한 게 오래 가는 거, 이런 게 진짜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이, 그러니까 다 그런 이야기들이 맞는 이야기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 아버지한테 많이 맞아서 그것만 가지고 발병하는 건 아니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원인이 되지만 다른 많은 원인들이 같이 합해져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원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치료 방법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각각의 치료 방법이 들어가야 되죠. 취약한 뇌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약만 먹는다고 되느냐? 아니죠. 잠을 푹 자야 되죠. 뇌를 보호해 주려면 잠이 보약이에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푹 자줘야 된다. 낮밤 바뀌면 안 된다. 이 이야기고요. 그래서 약 먹어야 되고 잠을 푹 잘 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기니까 스트레스 자극이 없어야 되죠. 해로운 스트레스 자극이 없어야 되고, 부득이 있다면 최소화시켜야 되고, 스트레스 자극을 줄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키워줘야 되죠. 지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되고, 가족들이 지를 도와주는 이 보호요인 힘을 키워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 때문에, 이걸로 대처 능력이 부족해서 이것 때문에 발병을 하고, 도와주려고 하면 낫도록 하려고 해도 역시 취약성 요인을 보완해주고 스트레스 줄여주고 대처 능력 키워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 것인데, 이게 학술적인 대다수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원인론이에요. 이 병이 왜 도대체 발병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런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저도 그 말 맞다,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에
그것 때문에 발병하는 것이고 또 치료할 때도 그걸 염두에 두고 치료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그 이야기만으로 부족하다. 선순환, 악순환의 개념을 생각해야 된다.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당사자들이 조현병 당사자도 그렇고 조울증 당사자도 그렇고 태어날 때부터 얘들은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어려서 키워보면 남들하고 좀 달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이 환경과 자신이 가진 기질이 잘 맞아 들어가면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자기가 가진 기질이 강점으로 작용을 해서 어떤 뭔가를 열심히 관찰하고 집요하게 생각하고 등등 이런 것들이 선순환으로 가면 옆집 사람 가지고 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공부하는 공부 내용을 가지고 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 분야의 대학자가 되는 것이고 음악을 가지고 열심히 생각하니까 훌륭한 음악가가 되는 것이고 미술을 가지고 열심히 집착해 생각하니까 훌륭한 미술가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각각 어떤 분야의 대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태어난 애들인데 이것이 불행히도 선순환으로 가지 않고 악순환으로 가게 되면은 지가 꽂혀야 될 거에 안 꽂히고 엉뚱한 거에 꽂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괜히 옆집 사람 가지고 의심을 하고 학교 친구들 가지고 의심을 하고 자기 외모를 가지고 신경을 쓰고 이러느라고 정작 신경 써야 될 거에 신경을 못 쓴다. 이렇게 가는 게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순환이 가고 가고 가다가 보면은 드디어 감당이 안 되면 조현병 환자들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게 조현병이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방에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숨고 밖으로 안 나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고 조울증 환자들은 이 위기를 내가 극복해야 된다 해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한 가지 목표를 정해서 그거 하겠다고 설치는 바람에 온갖 사고를 다쳐대고 이런 게 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제 선순환, 악순환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우리 애들이 악순환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발병한 겁니다. 그리고 발병하고 나서도 자칫하면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주변에서 집안에서도 잘 모르면 자꾸 질을 나무라거든요. 그럼 악순환은 점점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과제는 뭐냐? 이 악순환을 어떻게 멈추고 선순환으로 다시 돌려 세울 거냐?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려 세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드리려는 거예요. 하나가 가족분들이 당사자의 말을 귀담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가 요 이야기, 또 하나가 본인이 선순환적인 생활습관, 좋은 생활습관을 갖도록 가족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요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순환, 악순환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당사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했는데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이것을 제가 이제 경쟁사회에 취약한 불리한 당사자들의 특성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경쟁사회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 당사자들을 보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에 대해서 우리 애가 착했다 해요. 착했다. 우리 애가 착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착한 애들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착하다는 거에 자부심을 갖고 사는 애들이에요. 어떤 애들이냐? 얘들은 밑에 제가 진실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라고 써뒀지만 거짓말을 못해요. 애들이. 나도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하고 상대방도 솔직하게 말하고 말해주기를 원해요. 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자기도 상처받고 배신감 느끼고 이래요. 그다음 화목의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싸운다든지 친구들끼리 싸운다든지 하면은 얘들이 다른 형제들보다 다른 애들보다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화목하기를 바라고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남들한테 양보를 하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고집을 안 부리고 양보를 하고 등등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착하다는 게 뭐냐 하면 착하다가 보면 잘못하면은 손해만 보면서 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착하면은 내 거 못 챙기고 맨날 나는 그냥 뭐 애들끼리 뭐 나눠 먹는데 나는 뒤에서 있다 보면 딴 애들이 다 두 개씩 가져가 버리고 이래서 내 거 없고 이래 되면은 내 게 왜 없느냐고 달라고 요구를 하고 뭐를 하고 내 거를 찾아 먹어야 되는데 얘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입을 꾹 다문다는 말이에요. 속이 상해도 입을 꾹 다물고 어려서 부모 말 잘 들으려고 선생님 말 잘 들으려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속으로 꾹꾹꾹꾹 쌓여간다는 거예요. 뭐가? 화가, 속상한 게. 속으로 꾹꾹꾹꾹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참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다는 말이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비표현적이다. 또 달리 말하면 비주장적이다. 자기 주장을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기 주장을 못하고 살다가 결국은 이게 골병 들었다. 착하기 때문에 골병 들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얘들이 이제 착하다는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욕구 면에서 볼 땐 진실성의 욕구가 강하고 화목의 욕구가 강해요. 그 다음에 우리 조현기질, 조현병에 걸리는 조현기질을, 그 조현기질을 지닌 애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 안전 욕구가 강하다. 얘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은 위험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어려서부터도 조심성이 엄청 많아요. 얘들이 겁을 많이 내요. 매번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나한테 익숙한 환경에서는 잘 지내지만 항상 환경이 바뀔 때는 애들이 긴장을 해요. 겁을 먹고. 그래서 처음에 적응할 때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니까 얘들이 잘 자라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한번 애들 겁을 먹고 조심하고 위축되고. 그다음 중학교 들어갈 때 또 그렇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그렇고, 대학교 들어갈 때 그렇고. 자,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간다. 좋은 일인데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면 지방에 있던 애가 올라가면 방 따로 얻어 살고 기숙사 들어가고 그러면 환경이 바뀌니까 겁을 먹어요, 애들이. 그래서 서울대 들어가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발병하는 애들도 많고 미국 유학 가서 발병하는 애들도 많아요. 환경 바뀌면 애들이 발병을 쉽게 하기도 해요. 얘들은 그래서 얘들한테 무척 중요한 건 조현병인 당사자들에게 무척 중요한 건 안전하다는 게 무척 중요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얘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울 기질이 있는 애들은 인정 욕구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태어나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엄청나게 큰 외로움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도 부모 관심을 끌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요. 애들이 많이 울고 보채고 계속 부모한테 칭얼대고 해서 그런 특성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조울병에 걸리는 애들이. 그래서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욕구들이 매우 강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다가 보니까 크고 나서도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을 너무 쉽게 믿어서 너무 쉽게 다가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도 잘 당하고 등등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조울 기질을 지닌 애들이 지닌 이 외로움은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에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무리 잘해줘도 이 외로움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울증인 사람들이 다들 외롭기 때문에 절절매느라고 이성관계에 문제도 많이 생기고 또 친구도 너무 쉽게 믿었다가 배신당하기도 하고 등등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이걸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인간관계로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 이런 특성이 있는데 이런 특성들 이외의 또 다른 특성이 뭐냐? 마음이 여리다. 마음이 여리다는 건 쉽게 상처를 받는다. 상처가 오래 간다. 눈치가 부족하다. 그 순진하다. 단순하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말을 고지 곧대로 해석한다 하는 것이 융통성이 없다. 원리 원칙을 고수한다. 고집이 세다. 생각이 많다. 그래 생각을 연결시킨다. 집요하게 몰두한다.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특성들을 지닌 그를 물고기에 비유하자면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은 1급수 물고기다. 1급수 어종이다. 맑은 물에서 살 수 있는 물고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현재의 이 사회가 3급수 사회라는 거예요. 혼탁한 사회예요. 이 사회가 사람들 간에 솔직하게 대화를 안 해요. 다 거짓말하고 둘러치고 뒤통수 치고 등등 서로가 화목하게 잘 지내려고 안 해요. 네 하나 갖고 내 하나 갖고가 아니고 내가 왕창 다 갖고 너는 굶어 죽거나 말거나 이런 사회예요. 살벌하고 이런 사회. 그러다가 보니까 이 3급수 사회이다가 보니까 이 3급수 사회에서 누가 활개를 치느냐? 3급수 어종이 활개를 치죠. 물고기들 중에 우리 뭐 쏘가리나 메기나처럼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한단 말이에요. 우리 1급수 어종들은 여기에 뒤에서 치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이 1급수 물고기들이다 보니까 이 혼탁한 사회 속에서 상처받고 치이고 자기가 감당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껴서 무리수를 쓰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등등 이래서 이제 발병을 하는 애들인데, 이렇게 발병한 애들을,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발병했다는 것은 나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뒤집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힘들어 못 살겠다라고 뒤집어졌는 애를 얘가 뭐가 힘든가 뭐가 이렇게 하고 들여다봐주는 게 아니라 약만 먹여가지고 다시 너는 사회생활 해야지, 학교생활 해야지, 직장생활 해야지 하고 다시 등 떠밀어서 그리로 다시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조현병, 조울증, 이 병은 원래 발병 이전에 행복했던 애들한테는 애들은 절대 발병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했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발병하는 병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면, 그래서 애들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발병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일정 기간 전부터 애들은 벌써부터 힘들어서 힘든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들께서, 아,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한 서너 달 전부터 애가 좀 뭐 어떻게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뭐하고 애가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더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너 달 전부터 힘들어서 조현병 조울증 안 와요. 제 하는 이야기가 적어도 3, 4년. 적어도 3, 4년. 보통의 경우에 10년 이상 지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힘든데 지 나름대로 감당하느라고 애를 쓰다가 어느 날 드디어 감당 못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 때 조현병이 오고 조울증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 애는 전교 1등하고 잘 지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병하던데, 천만의 말씀, 전교 1등한다고 잘 지낸 거 아니에요. 전교 1등 하다가 발병하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조현병 조울증에. 왜 그러냐, 원리가 얘들이 원래는 인간관계가 안 되는 게 얘들의 기본 문제거든요. 어려서부터도 이미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학교에 가면 애들이 불편해요. 자기 또래가 제일 불편한 게 자기 또래 애들이 도대체 애들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다. 난 애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내만 애들한테 뭘 하면 애들이 내보고 놀리고 뭐하고 뭐 등등 애들만 만나면 불편하고 절절매겠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학교에 가기가 막 두렵고 겁이 나고 요런데 학교에 가는데 어느 날 공부를 잘했더니 갑자기 주변에서 다 와 한단 말이에요. 애들도 다 자기한테 갑자기 와서 잘해주고 선생님도 잘해주고 부모님도 집에 갔더니 막 억수로 좋아하고. 그러니까 얘들이 알았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완전히 공부에 올인하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면 주변에서 이제 다들 칭찬하죠. 그럼 자기는 엄청 편하잖아요. 쉬는 시간에 애들하고 안 어울려요. 쉬는 시간에 공부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너는 왜 친구들하고 안 어울리냐, 아니 저 공부해야 돼서요. 그러면 면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에 올인하는 방법을 하다 보면 언제 이게 탈이 나느냐. 자, 이게 중학교 때 가서 탈이 나는 애들도 있고, 중학교 가니까 공부 잘해도 아무 소용없고 애들이 자기 놀리고 괴롭히고 이래서 탈이 나는 애들도 있고, 고등학교 가서 탈이 나는 애들도 있고, 고등학교까지는 공부 잘하는 걸로 버텼는데 대학을 서울대를 가야 되는데 서울대 안 가면 나는 이제 큰일 나는데 서울대를 가요. 서울대를 못 가니까 발병하는 애들이 있고, 서울대를 갔는데 대학에서 이제는 가면 갈수록 공부 잘하는 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인간관계가. 다른 인간관계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인간관계를 못하니까 결국 언제 탈이 나도 탈이 난다는 게, 서울대 가서 탈라고 아니면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박사 논문 쓰다가 조현병 조울증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발병한 애를 수두룩해요. 유명한 대학에 가서. 왜? 박사 논문은 혼자 쓰는 거 아니거든요. 이건 지도교수하고 서로 협상이 돼야 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전에까지 혼자 하는 공부는 내 혼자 죽으라고 공부하고 시험치고 하면 돼요. 근데 박사 논문은 드디어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도교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박사 논문 쓰다가 발병을 하고, 박사학위까지 잘 받았는데 국내 귀국해가지고 다행히 대학 교수가 되면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대학 교수는 인간관계 못해도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곳이 대학 교수예요. 그런데 삼성이라든지 국내 좋다는 기업에 취직했더니 팀원들하고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발병하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자, 이 발병하기 전에 이미 본인은 힘들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걸 본인 나름대로 적응하려고 애를 써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적응하던, 또는 친구들한테 막 갔다가 퍼날라서 적응을 하던, 비굴하게 굴어 적응을 하던, 뭐 적응을 나름대로 한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애를 썼는데
그렇게 애를 쓰는 게 지한테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삶을 몇 년간을 살다가 내지는 10년 이상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하는데도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매일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겁이 나고, 그러니까 불안이 기본 처음 시작되는 부수 증상 불안이에요. 불안했던 애가 나중에 되면 해결이 안 되면 우울이 와요. 해결이 안 되면 분노가, 화가 나요. 분노가 나서 이제 집에서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발병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병을 했는 애들이기 때문에 결코 행복했던 애들한테는 절대 발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병했다면 부모님들이, 아, 우리 애가 힘들었었구나. 지는 세상 사는 게 힘들었었구나. 불행했구나. 이런 거에 착안을 하셔야 되고, 본인 스스로도, 아, 내가 힘들었었구나. 내가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았었구나. 그게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아무튼, 기본적으로 힘들어서 발병하는 병입니다.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고. 결국 뭐냐면 1급수 물고기인데 3급수 물 속에서 살으라 하니까 지금 괴로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급수 물고기를, 우리는 지금 1급수 물고기한테 약만 먹이고,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니는 왜 이렇게 못 사느냐? 니도 약 먹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치료라고 한다고요. 이건 치료가 아니에요. 이렇게 강요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사회에서 제 이야기인 지금 삼류시민으로 간신히 살아갈 수 있을 뿐이에요. 이거는 치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급수 물고기면 1급수 물에서 살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오아시스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환경을 어디서부터 만들어져야 되느냐? 우리 가정에서부터. 사회는 몰라도 우리 가정부터가 1급수 가정이 되어줘야 되겠다. 우리 가정부터가. 그래서 집에만 있으면 지가 아이고 살았다 싶고 마음이 편안하고 겁이 안 나고 등등 행복감을 느끼고 이렇게 해줘야지 되겠다. 그럼 1급수 가정은 어떤 가정이 1급수 가정이냐? 앞에 있죠. 이 욕구가 충족되는 가정이죠. 진실성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되고 화목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되고 안전의 욕구가 충족돼야 되고 인정 욕구가 충족돼야 되고 이런 가정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주목해야 할 단어 해놓고 비주장성이라고 했죠. 우리 당사자들이 착한 성품을 가진 애들인데 우리 당사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착하다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은 1급수 물고기라 했지만 평화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차라리 이 사회가 다들 조현병, 조울증 환자라면 지금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우리가 살기 좋은 사회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 이 당사자들은 기본적으로 평화주의자예요. 이 애들이 나중에 칼 들고 설치고 뭐 난리를 쳐대는 거는 가다가 끝까지 갔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독이 올라서 몸부림치느라고 난리를 치는 거지. 원래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화주의자다 하는 것이죠. 이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착한 애들인데 착한 성품은 좋은 특성이지만 자, 우리 당사자들의 이 착한 성품은 좋은 특성이지만 이 착한 성품에 주장성이 곁들여지면 선순환으로 간다는 거예요. 착한데도 가끔 가다 보면 자기 주장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장을 잘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 주장을 잘한다는 걸 잘못 생각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토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자기 고집만 뻑뻑 부리고 이걸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주장 아니에요. 그게 주장이 아니고 주장은 뭐가 주장이냐? 주장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상대방이 거슬리지 않게 편안한 음성으로 따박따박 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줄 알고 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으면 상대방의 의견도 말도 내가 한번 귀담아 잘 들어볼 줄 알고 그랬더니 아, 내 생각하고 저 사람 생각이 이렇게 다르네. 그러면 절충점이 뭘까? 절충점을 찾을 줄 알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상대방하고 타협할 줄 알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걸 100을 가져오지는 못하더라도 매번마다 적어도 내가 원하는 걸 40이나 50이나 60은 가져올 수 있는 이러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못하게 되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걸 못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은 기본적으로 비주장적인데 비주장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비주장적인 거에도 등급이 있어요. 제일 낮은 등급이 입 다물고 침묵하는 거. 입을 꾹 다물고 말 안 하고
그 자리 피해버리고 인간관계 불편하면 인간관계 잘라서 끊어버리고 그 사람 안 만나. 이게 제일 하수예요. 근데 우리 당사자들은 거의가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지내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면, 속상하면, 뭐가 힘들었는지 속상한지 말해주면 좋겠는데, 입을 꾹 다물고 말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에 푹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가족이니까 못 잘라내서 그렇지, 가족 이외에 친구들은 다 잘라내거든요. 야는 이래서 안 되고, 자는 저래서 안 되고, 자는 저래서 안 되고, 다 잘라버리거든요. 이러니까, 이게 비주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애들,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이 애를 어떻게 자기 말을 할 줄 아는 애로 만들 거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이제 입을 꾹 다물고 살았더니 드디어 감당이 안 된다, 지가. 그럼 드디어 이제 화가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요게 언제 시작되느냐. 보통은 발병 전부터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 던지고 해요. 하다가 조현병 발병하는 애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발병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치료 과정 중에 순하던 애가 한 번도 집에 부모한테 안 대들던 애가 어느 날부터 부모한테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쾅 닫고 컵을 집어 던지고 해서더니 이제 막 입만 열었다 하면 부모 원망이고 그다음에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욕을 부모한테 막 해대고 그다음에 화나면 자칫하면 집에 뭐 기물 다 때려 부수고 엄마를 때리고 아빠를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선으로 이게 막 올라가거든요. 막 올라가는데 그러면 제 이야기는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입 꾹 다물고 있는 것보다는 소리 지르고 욕하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소리 지르고 욕하면 아 이제 아가 병이 낫기 시작했구나. 고름이 채였던 게 이제 터져 나오는 거구나 생각하고 그 고름을 쭉쭉 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를 만큼 지르도록 내버려 두면 한 2년이 지나면 2년 3년 지나면 그 다음에 말로 할 줄 아는 애가 돼요. 소리 지르던 게. 그래서 이 고름이 쭉쭉 고름을 쭉쭉 짜줘야 되는데 소리 지를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자 뒤에 제가 또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자 당사자가 난폭하게 나올 때는 딱 선이 소리 말로써 욕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느냐 아니면 물건을 때려 부수고 사람을 때리느냐 폭력과 폭행이 나오느냐 아니냐 말로 하느냐 요거에 따라 대처가 달라져요. 폭력과 폭행이 나오면 무조건 하고 112 신고하십시오. 112. 그래서 경찰 부르면 한 번, 두 번, 세 번 경찰 부르면 지가 그다음부터는 못 때려 부숴요. 경찰 부를까 봐 겁이 나서. 그다음에 좀 때려 부수는 정도가 심하면 무조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셔야 됩니다. 사람 때렸다. 무조건 입원시켜서 적어도 일주일이라도 있다가 꺼내야 됩니다. 입원시키십시오. 그러니까 그 공식을 딱 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 때리면 무조건 입원이다. 짐을 심하게 때려 부수면 무조건 입원이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내가 물건만 부수면 무조건 경찰 부르더라. 이게 딱 공식이 성립이 돼야 돼요. 그거는 그렇게 가야 되고 말로 하는 거는 제이야. 말로 하는 거는 다 내버려 두십시오. 실컷 말하라고 내버려 두십시오. 말할 때 말하지 말아라고 자꾸 누르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 한번 네 속상했던 거 다 이야기해봐라. 실컷 이야기하게 내버려 두고 그때는 뭐 뭔 욕을 하더라도 묵묵히 듣고 있어야죠. 묵묵히 듣고 있다가 두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는 지가 화를 내고 막 난리를 칠 때는 참고 꾹 참고 잘 듣는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이나 반드시 지나고 나서 물어봐주는 거. 어제 네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칠 때 왜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느냐. 네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 왜 화가 났는지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말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럼 말로 해봐라 하는데 이거를 왜 못하느냐. 다시 애가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칠까 봐 겁이 나서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시 또 소리 지르고 난리 치면 또 들어주고 그 다음날에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인가 지가 편안한 음성으로 말을 할 줄 알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두 가지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소리 지르고 화낼 때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실컷 소리 지르고 화내게 내버려 두시는 거. 그 다음에 지나고 나서 반드시 물어봐 주시는 거. 이 두 가지를 하실 줄 알면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착한 성품인데 주장적이면 참 좋겠는데 착한 성품인데 비주장적이면 악순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주장적일 때 침묵, 회피와 고립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당사자의 주장성이 증진되는 단계는 침묵하던 당사자가 공격적인 표현이 나오면 이거 좋아지고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이거 나빠졌다. 그래서 우리 흔히 부모님들이 이런 원리를 잘 모르면 애가 화내고 막 하면은 얘 병이 심해졌다. 재발했다. 이래서 병원에 입원시켜요. 그럼 의사 선생님도 재발했다 해서 약을 더 때려 넣어요.
그럼 뭐냐면 드디어 말문이 터져서 입이 터져서 말문이 터져서 입 닫고 있던 애가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콱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입 말하려고 하던 게 콕 닫혀버리죠. 그러면 애가 완전히 침묵하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지 생각 이야기해보라 하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뭐 좋아요 괜찮아요 이 소리만 하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격적인 표현이 나오면 아, 좋아졌구나 해서 이 세월을 2, 3년 견뎌주면, 잘 견뎌주면 그 다음에 애가 이전 같으면 소리 지르고 막 할 거를 이제 소리 안 지르고 엄마 이야기 좀 하자 하고는 앉아서 따박따박 지 말을 하기 시작해요. 요게 주장성의 시작이에요. 말로서 따박따박 지 말할 줄 아는 것. 요래 되면 돼요. 그러고 나면 지 할 말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가 엄마도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하면 잘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것. 요런 거죠. 요렇게 돼서 서로 간에 타협점을 찾고 요렇게 되면 이게 이제 주장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요런 게 되면 밖에 나가서도 요게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반드시 이렇게 화내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 잘 참고 견디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비주장성이고. 자, 또 그래서 했던 이야기인데 써놓은 거 읽어볼게요. 당사자의 주장성을 키워주려면 당사자의 자기 노출. 결국은 자기 속마음을 표현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욕구를 겉으로 드러내놓고 표현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 자기 노출을 격려해주고 공감해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비유가 있는데 젖은 수건은 햇볕에 말려야 됩니다. 꺼내서 햇볕에 말려야 됩니다. 젖은 수건을 장롱 속에 넣어두면 썩습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 보고 제발 좀 입 좀 떼십시오.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을 하십시오. 라고 당사자들이 해야 될 거는 그렇기 때문에 말로써 자기 속마음을 표현하는 거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욕구, 자기가 원하는 걸 표현하고 말로 표현을 해야 되고 가족들은 그거를 잘 들어줘야 되고 요 두 개가 맞물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의 주제가 당사자의 말에 귀 기울이기인데 왜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가족이 잘 들어주면, 가족이 경청을 하면 당사자가 자기 속을 자꾸 털어내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에 당사자들이 어마어마한 화가 쌓여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도 쌓여있고 불안도 쌓여있고 쌓여있는데 당사자가 이 속마음을 다 끄집어내서 표현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공격적인 자기 표현 방식을 허용해줘야 된다. 당사자 막 소리 지르는 거 괜찮아, 소리 질러도 괜찮아 이렇게 돼야 되고 막 부모한테 온갖 욕을 다 해야 돼도 그래 뭐 욕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 내버려 둬야 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 수용적이면서 동시에 솔직한 태도로 당사자를 대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치료 과정에는 두 개의 장벽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말문을 닫게 만드는 장벽이 있어요. 우리 당사자들 하여금 네가 뭘 아느냐, 네가 우리가 조현병 조울증 이 제정신이 아닌데 무슨 자기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겠느냐, 저 지금 말하는데 저 망상이고 환청인데 저 망상 이야기하는데 저거 들어줄 가치가 없다, 당사자의 말 당사자가 입을 열면 들어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가 지금 무슨 판단력이 있냐, 좀 판단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당사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사자의 말을 귀담아 듣고 지가 원하는 대로 일처리를 해줄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되죠. 니는 제발 니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 부모들이 이렇게 요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진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흔히 보면 당사자의 입을 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문을 닫게 만드는 요렇게 하나의 장벽이고 또 하나의 장벽이 사회적인 기준을 강요하는 거예요. 남들 다 이렇게 사니까 니도 그렇게 살아라. 남들처럼 니 나이가 몇 살이고 니 나이에 맞게 살아야지. 요게 다 사회적 기준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인즉슨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사회적인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게 괴로워서 삐져나온 애들이에요. 발이. 사회적인 기준이 일정한, 우리가 옛날 그리스 신화에 침대 이야기 있잖아요. 침대보다 내 발이 길어서 밖으로 발이 삐져나온 애라고요. 그런데 침대에 맞게 네 발 집어넣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 집어넣으면 몸이 구겨지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표현해서 조현병 당사자, 조울증 당사자는 사회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이에요. 남들하고 다른 엉뚱한 소리 하는 게 당연하다. 조울증 환자들, 남들하고 다르게 엉뚱한 사고 치는 거 당연하다.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애다.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치료라고 하는 게 뭐가 치료냐? 남들의 기준을 딱 맞춰놔놓고 우리가 그래서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요게 정상이니까 니는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느끼고 정상적으로 말하고 해야지 돼. 요러고 그러면서 요걸 치료라고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병이 생긴 건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남들처럼 살지 않아도 돼. 남들한테 맞추려고 안 해도 돼. 남들 달라도 돼. 이런 거예요. 남들하고 달라도 돼. 라고 할 수 있어요.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는데 그렇게 아니라 끊임없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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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돼야 돼. 그럼 뭐만 안 되느냐? 유일하게 안 되는 거는 생명하고 관계된 것만 안 돼요. 생명하고 관계된 것. 자살하는 거, 그거 안 돼. 타살, 타인의 생명을 위해, 타인의 생명에 해를 가하는 거. 타인을 찔러 죽이겠다, 뭐 타인을 살해한다,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다. 이거. 생명하고 관계되는 것만 안 돼요. 나머지 생명하고 관계 안 되면 다 괜찮아, 안 돼. 괜찮아. 뭐 망신스러운 거, 아이, 망신스러워도 괜찮아. 이렇게 다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말문을 닫게 만들고 사회적인 가치 기준을 강요하고 하는데 요거를 돌파해 나가야 된다는 게. 그래서 제가 당사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당사자들이 병이 낫고 싶으면 두 가지 용기가 필요하다. 하나가 말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다. 또 하나가 사회적 틀에 매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당사자들한테. 그러면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당사자 병이 낫게 해주려고 하면 당사자의 말문이 터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당사자 뭐가 좋아지는 거냐. 당사자 말수가 많아지면 무조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수가 많아지면 심지어 입만 열었다 하면은 원망이고 욕이고 화내고 그래도 그거 좋아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말수가 많아지면 무조건 좋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의 몸이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면 무조건 좋아지는 겁니다. 이것만 보십시오. 딴 거 볼라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하고 말문이 트여야 돼요. 가족분들은 어떻게 저 말문을 틔워줄까? 입만 열었다 하면은 박수 쳐줘야 돼요. 아이고, 더 말해봐라. 더 말해봐라. 욕을 한다. 아이고, 잘 됐다. 네 하고 싶은 거 실컷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문을 트이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가치 기준에 매이지 않게 해야 된다.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남이 어떻게 살든 그게 무슨 상관 있노? 네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나는 딴 거 아무것도 다 필요 없다. 네 하나 행복하면 그걸로 족하다. 요런 메시지로 가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 비주장성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하고 쉴게요. 당사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 또 하나가 침습적 반추의 문제.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거. 자, 용어 설명이라고 해서 침습적 반추와 습고적 반추가 있는데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자기한테 힘든 일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계속 그 기억이나 생각이 비의도적으로 자동적으로 침투적으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게 침습적 반추예요. 자다가도 말고 벌떡벌떡 일어나요. 공부하려고 해도 공부가 안 돼요. 자꾸 이 생각이 나서 옛날에 친구들이 내 놀렸던 거 주변에서 내가 망신당했던 거 내가 대학 시험에 떨어졌던 거 뭐 했던 거 등등 이런 안 좋은 기억들이 자꾸만 나서 계속 이 기억 때문에 괴롭다 하는 거예요. 숙고적 반추는 이거를 의도적, 의지적으로 떠올리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힘든 일을 겪는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는다라고 할 때 겪으면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추라고 하는 거는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소화가 안 되면 다시 해서 되새김질 하듯이 생각이 소화가 안 되면 생각을 되새김질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되새김질 하는데 이게 되새김질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자꾸만 되새김질이 되는 걸 우리가 침습적 반추라고 내가 끄집어내서 의지적으로 생각하는 게 숙고적 반추예요.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이 저절로 이렇게 막 내가 생각 안 할라 해서 자꾸 생각나고 하는 이쪽은 고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내가 의지적으로 떠올려서 생각하는 건 이건 과거를 점검해서 앞으로를 대비하려고 의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러면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저절로 계속 반복해서 이 안 좋은 생각이 나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가느냐. 두 가지더라.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가 자기 노출. 자기 속마음을 다 꺼내서 이야기하면 이게 1위로 간다. 근데 또 하나가 사회적 지지. 옆에서 잘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 이게 1위로 간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낳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 두 가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낳게 하려면 하나가 자기 노출. 무조건 하고 속에 거 끄집어내라. 자기 노출. 또 하나가 사회적 지지. 옆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보듬어주고 안아줘라. 요거죠. 요 두 가지가 결정적 요소예요. 자, 우리는 환청이나 망상이나 이런 거를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처음에 자지러지게 놀라는데 사실은 그거는 어떤 면에서 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약도 있어서 약 먹으면 되고 등등한데 다들 그렇잖아요. 전구기가 있다가 활성기가 있다가 활성기에 망상, 환청 어느 정도 잡히고 회복기에 대해도 끝끝내 지금 남아있는 문제들. 이게 이제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잖아요. 이게 보면은 대인관계 문제거든요.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을 겁을 내고 못 만나고 혼자 고립되고 자기 말 못하고 표현 못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옛날 지나갔는 일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는, 그거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자기 노출, 사회적 지지. 요게 필요하다. 그 말씀이고요. 자,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자, 무너지는 단계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발병을 하게 되면은, 병이 발병을 하게 되면 흔히 사회적 붕괴가 와요. 학교 다니던 애들이 학교를 못 다니고, 직장 다니던 애들이 직장을 못 다니고, 사회적 붕괴가 오면 흔히 심리적 붕괴가 와요. 이제 자존심이 상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고, 자기 인생은 여기에서 끝난 것 같고, 등등. 이런 심리적 붕괴가 와요. 그럼 이 심리적 붕괴가 오면 필연적으로 침습적 반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 힘든 것과 관련된 기억이나 생각이 비의도적, 자동적, 침투적,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그러면 또다시 이것이 심리적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또 그러면 사회적 붕괴가 더 가속화되고 그러면 별일 아닌 걸로 또 재발하고 이 지금 악순환의 고리 속에 흔히 빠진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침습적 반추의 특징은 심리적으로 과거에 살고 있다. 현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억울함, 초라함, 비참함, 속상함 이런 감정을 느낀다.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한다. 원망하고 남탓하고 병탓을 한다. 과거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왜 못 빠져나오느냐. 이 악순환 속에서 뱅뱅 도는 왜? 방해물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방해물이냐. 자, 부모의 잘못된 태도, 본인과 가족의 무지, 잘못된 치료관행, 정보의 부재 해서 한마디로 무지의 벽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무지가 병보다 더 무섭다. 무지 때문에 기회가 박탈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걸 통과하는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교육을 들으셔야 되고 가족분들이 교육을 들으셔야 돼. 당사자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 배워야지 돼요. 알아야지 되고. 자, 아무튼 그래서 그렇다라는 이야기고 그런데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자 방해물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무지의 벽이고 그 다음에 말문을 닫게 만드는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있다. 이것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어떤 용기? 입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기 노출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자기 노출의 중요성에서 이것이 갈림길이다. 이것이 선순환의 출발점이다. 아까 악순환, 우리가 지금 발병하기 전부터 악순환에 들어가서 발병한 이후에도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을 수 있다 했잖아요. 우리의 관건은 이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이게 관건인데 제가 이 이야기 하거든요.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서는데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족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은 자기의 내면이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걸 멈춰서 내면이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돌려세우는 건 이건 당사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 당사자는 뭐가 필요하냐? 결심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바로 이 자기 노출이 필요하다.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야지 된다. 방 청소, 집 청소하는 원리에 제가 비유하는 거예요. 방을, 지금 엉망인 집을 정리를 하려면 방에 있는 거 싹 끄집어내라. 끄집어내고 다시 정리하면 정리가 된다.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안 끄집어내고 지 안에만 꾹 넣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당사자들에 따라서는 나는 쪽팔려서 창피해서 난 이 이야기는 죽어도 안 할 거야. 평생 누구한테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비밀을 갖고 있는 당사자들이 있는데 비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밀이 있으면 거기 안에서 썩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밀이 없어야 된다. 자기 속의 거를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다 끄집어내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당사자들이 해야 될 일은 자신의 내면을 돌려 세우는 건 당사자가 해야 되고, 가족이 해야 될 건 환경을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환경을 없애고 선순환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요거는 가족들이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노출이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자기 노출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노출하고 나면 그때부터 자기 탐색이 되고 자기 이해가 되고, 자기 노출을 하기 전까지는 안에서 뱅뱅 돈다는 게 악순환 속에서 발병하면 사회적 붕괴, 심리적 붕괴, 침습적 반추, 그리고 자기 노출을 하는데 자기 노출을 하면 해도 역시 악순환으로 가기도 하고 선순환으로 가기도 해요. 악순환으로 가면 다시 침습적 반추가 계속되고 심리적 붕괴, 사회적 붕괴, 재발 이렇게 도는 것이고, 선순환으로 가면 자기 노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함으로써 자기 탐색이 되고 자기 이해가 되고, 그래서 결국 자신의 현재의 상태, 못난 모습이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자기 이해가 촉진되고 자기 탐색이 촉진되고 자기 노출이 촉진되고, 그럼 또 자기 탐색, 자기 이해 수용, 이렇게 해서 선순환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과 선순환의 갈림길에 있는 게 이 자기 노출이다. 자기 노출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 자기 노출을 하면 자기 탐색이 되고 자기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는 이야기를 보자면, 발병 이후에 당사자의 변화 과정은, 요 이야기는 안 하고 제가 생략했는데, 우리가 병에 걸리면 무조건 이게 뭐 나빠지고 무너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장기간으로 볼 때 크게 보자면 병이 낫는 과정이라고 하는 건 발병하고 나서 한동안 무너지는 과정이 있고 어느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있어요. 크게 이 두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 그리고 연구를 해보면 결국 발병한 이후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당사자들은 성장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다. 성숙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건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당사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가족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 과정에 있는데, 즉 역경을 통한 힘든 고난을 통한 성장 과정 중에 있는데, 이 성장 과정에서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의 전환점이 되는 게 수용이에요. 수용. 수용이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병을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인생이 무너졌다는 걸 받아들이고, 내가 예전보다 못해졌다는 걸 받아들이고 등등 나의 못난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을, 악조건들을 받아들이는, 이게 이제 수용이죠. 그런데 이 수용이 전환점인데, 이 수용이 되도록 하는 그 촉진 요소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다. 하나가 자기 노출, 하나가 또 사회적 지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야기. 그래서 이 자기 노출은 누가 해야 되느냐? 당사자가 해야 되죠. 사회적 지지는 누가 해주는 거냐? 가족이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당사자의 이 자기 노출을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가족이 해야 되는 게 뭐냐? 경청이다. 당사자가 입만 뗐다 하면은 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보면 가족분들이 자칫하면은 당사자가 말을 하면 가르쳐 줄라 해요. 자꾸만 치료적으로 교육적으로 당사자를 대하려 한다고요. 제가 옳은 소리를 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를 자꾸 가려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라. 지금 네 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되거든요. 제 하는 이야기가, 가족은 가족이 치료자가 되려 하면 안 됩니다. 교육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족은 무조건 하고 지지자, 지원자가 되어줘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지편이 되어줘야 된다. 옳은 소리를 하던 그런 소리라고 하면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이렇게 돼야 된다. 무조건 하고 입만 뗐다면, 눈만 마주쳤다면 아이고 이쁜 내 새끼, 무조건 오라도 글러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쁜 내 새끼라는 거예요. 요 자세로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교육해주고 치료해주냐? 전문가한테 맡겨야죠. 가족의 역할은 전문가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약을 전문가한테 붙여주면 약을 먹을 거고, 전문가한테 붙여주면 상담을 받을 거고, 교육을 받을 거고, 전문가한테 붙여주는 것까지만 하시고 가족이 직접 고쳐줄라 하지 마십시오 이야기예요. 그럼 무조건 당사자가 입만 뗐다 하면은 무조건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욕을 해도
아이고 욕도 잘하네. 우리는 더 하여튼 더 시원하게 네 하고 싶으면 이야기 다 해봐라. 아이고 목소리도 우렁차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어떻게요? 어떻게든 쥐어박지 말고 잘했다 잘했다로 가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당사자가 자기 노출, 자기 속의 걸 자꾸 꺼내는 거고 그렇다. 그래서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자 정리하고 이제 쉴게요. 지금 이제 수용의 의미와 촉진 방법이라는 이제 수용이 전환점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것인데 자기 노출을 해야 수용으로 갑니다 이야기예요. 자기 노출을 해야 그때부터 악순환이 멈춰지고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자 어찌됐건 이제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또 매우 중요한 게 수용이기 때문에 제가 수용이라고 썼는데요. 자 수용은 전환점이다. 수용 이전의 단계를 무너지는 단계, 수용 이후의 단계를 다시 일어서는 단계란다. 수용은 당사자 본인의 과업이다. 또한 가족들의 경우에도 수용이 필요한데 그것은 가족 본인의 과업이다. 누구도 이 과업을 대신해 줄 수 없다. 수용에 이르려면 자기 노출이 필요하다. 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 노출은 악순환과 선순환의 갈림길이다. 자기 노출을 시작하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상당수 당사자와 가족들이 자기 노출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기 노출을 꺼려하거나 자기 노출을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권위주의적이고 과잉보호적인 정신보건 시스템이 당사자와 가족들의 자기 노출을 가로막고 있다. 결과적으로 상당수 당사자와 가족들이 고통의 악순환 속에서 지내며 탈출구를 못 찾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자기 노출을 촉진시켜준다. 가족, 전문가, 동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당사자에게 경청과 존중, 수용과 공감, 지지와 격려의 태도를 보이면 당사자의 자기 노출은 촉진된다. 자기 노출이란 말문을 여는 것,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노출은 자기 탐색과 자기 이해를 촉진시키며 궁극적으로 수용에 이르게 한다. 심리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의 첫 번째 기능은 자기 노출을 촉진시켜주는 일이다. 상담자는 이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자기 노출을 잘 촉진시켜주는 상담자가 좋은 상담자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이야기가 당사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비주장성.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가 우리 침습적 단추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사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줘야 됩니다. 이야기고 이제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비판단적 태도, 공감적 이해, 존중 해서 당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